그런 그 전본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유착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총리가 오늘 다시 이렇게 참배를 한 데 대해서 우리 정부로선 깊은 그 유감과 참 아주 그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좌절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6월 20일 한일 정상회담을 또다시 참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이를 실천하는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인 바 일본 총리를 비롯한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더 이상 참배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반성을 하기는커녕 지금 뭐 이렇게 나온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참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그거 뭐 짜증만 많이 나네요. 이건 고심의 경기! 잘해라! 잘해라! 作为一国首相啊，这么不能面对历史，不能正视历史，啊，那我就觉得作为咱们中国人确实是挺伤心的，觉得对他们这个，还是那句话，引用别人的话就是说，历史是咱们可以宽容，但是一定不能忘记历史，把咱们中国啊，这个老百姓啊，这么杀呀，这个什么呢，兽啊，闹得了不得啊，我们都特恨。 都恨他呢，哎，现在呢，他呢又这么闹，他闹什么，啊？